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에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삼각김밥을 사줄 수 있습니다. 역시 삼각김밥은 삼시만요! 안녕하세요, 드림 스케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험치도 얻고 조던 콜라보 스킨의 추가 스타일도 얻을 수 있는 점프맨 퀘스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임 선택 창을 내리다 보면 있는 점프맨 구역을 선택하고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면 거대한 문 3개와 6개의 포크리 버튼이 있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하고 조던 스킨 스타일을 얻기 위해선 이 문에 들어가서 농구공을 쏘는 트릭샷을 성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문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거대한 문들에 들어가기 위해선 조던 신발을 1개, 3개, 5개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던 신발은 앞에 보이는 포크리 모드 6개에서 미션을 달성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포크리 모드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컬러 스위치 럼블입니다. 가까이 가셔서 매칭을 잡아주시면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미션은 컬러 타일 위에서 5분 동안 생존하여야 합니다. 들어가서 라운드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중앙 유리가 열리면서 라운드가 시작되면 내려가 주세요.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뜨는 색의 타일 위에 올라가서 생존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죽게 된다면 이제 술래가 돼서 자동차를 사용해 같이 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게 됩니다. 생존하는 시간은 적립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죽어도 다음 라운드 때 이어서 생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5분을 채우셨다면 조던 신발을 클릭해서 신발을 얻고 점프맨 구역에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음은 티니타운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포크리는 미니맵에 있는 빨간 느낌표에 가서 퀘스트를 하고 보상으로 받는 동전 200개를 모아 조던 신발로 바꿔주면 됩니다. 퀘스트를 하나하나 알려드리면 지정된 위치로 배달해야 하는 배달 퀘스트,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드는 퀘스트, 귀여운 동물들이 원하는 걸 가져다 주는 퀘스트, 동전 15개를 넣고 동전 50개를 찾는 보물 퀘스트, 물고기를 낚시해서 팔아 코인을 버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퀘스트들은 다 영어로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퀘스트는 미니맵의 가장 아래에 있는 물고기를 낚아파는 퀘스트입니다. 다음은 컬러 대시 조단입니다. 들어가시면 먼저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일단 기다립니다. 기다리시다 보면 라운드가 시작되고 자동차에 탑승한 채 지정해주는 색의 타일 위에 올라가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한번 살아남을 때마다 1점을 얻고 총 20번을 살아남아야 조던 신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암벽 등반 오픈월드입니다. 들어가셔서 게임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조던 신발은 조던 피크 꼭대기에 올라가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나 참고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영상 마지막에 풀 버전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정상에 도달하셨다면 나온 다음 잊지 마시고 조던 신발을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레벨 이지 데스런 조던입니다. 말 그대로 데스런입니다.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25레벨까지 도착하시면 조던 신발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 마지막에 풀 버전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PC토피아입니다. 들어가신 다음 낚싯대를 만들고 물고기를 잡으면 됩니다. 조던 신발은 균열 물고기 8마리를 잡아서 수조 안에 넣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문은 포크리를 5개만 하면 돼서 포크리 1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 피시토피아를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낚시로 물고기를 낚아야 되는 미션이다 보니 오래 하더라도 균열 물고기가 안 잡힐 수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포크리를 완료하면 이제 큰 문으로 들어가 레벨별로 농구공을 던지는 트릭샷 도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저는 트릭샷 도전을 중간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트릭샷 공략을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민또리네님 유튜브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민또리님은 트릭샷 12개를 모두 하고 명예의 전당까지 가셨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암벽 등반과 데스런 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드림이 분들, 유바!